이상엽 연구부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하고 바이오텍에 대해서 20분 만에 얘기를 하는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는 카이스트에 온 지 이제 한 27년 됐고요. 그동안 쭉 대사공학 연구를 했습니다. 대사공학은 어떤 생명체의 대사 회로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목적들을 달성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목적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어떤 생명체가 A라는 우리한테 유용한 물질을 만들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과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 미생물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인데 사람이 원해서 만들게끔 새롭게 바꾸는 것도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플라스틱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 분해돼서 없어지는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3R입니다. 3R. 모든 앞으로의 경제를 돌릴 때는 3R 기반으로 하지만 하면 안 돼요. R 첫 번째는 reduce. 우리가 frugal economy로 가야 돼요. 좀 아껴 써야 되고 줄여 써야 되고 reduce. 두 번째가 reuse. 세 번째가 recycle입니다. 우리가 recycle만 하면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reduce, reuse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recycle.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perfect carbon cycle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공학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화학물질들을 쭉 만드는 연구를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그 정리를 했습니다. 네이처에서 야, 너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이거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그래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요 가운데로 내려오는 게 해당작용, 글라이콜리시틱 패스웨이가 쭉 포도당 먹으면 쭉 내려가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 녹색으로 된 건 바이오로 만드는 거, 회색으로 된 건 케미컬 컨버전. 그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다가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죠. 내려가서 해당 작용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미 생명공학을 안 해도 아시는 TCA 사이클 들어보셨죠? 그것까지 나와서 이 대사회로부터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했고요. 했더니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구글맵이다. 이 시스템 대사공학을 쓰게 되면 굉장히 저가의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다양한 화학물질과 약, 그리고 영양성분 등을 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텍이 결국 UN SDG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크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